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9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우 산업이 0.55%, 나스닥 종합 1.13%, S&P 500이 0.75%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간만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동시에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점차 완화되는 소식이 들려오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가 소폭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기존 제로 코로나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했지만 점차 위드 코로나로 정책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위안화의 등락 및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시선이 어찌 바뀔 수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현재 시장에서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뿐만이 아니라 직전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FOMC를 앞둔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임에 따라 최근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지만 올해 마지막 FOMC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경계심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 출발 이후 다시금 하락전환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며 급락하던 국제유가는 금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다만 이후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다시금 하락전환하였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예매율이 50%를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SM라이프 디자인, 한컴 MDS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다음 달 중 고해상도 레이더 센서를 새롭게 도입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DY, 퓨런티어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